72일이요? 살짝 6kg 정도 줬네. 너무 맛있겠다. 우와. 약간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 같은데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마포에 왔는데 제가 지금 소고기 먹방을 안 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약간 지인이 진짜 맛있다고 추천해주셨던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 드라이에이징 숙성고기로 유명한 곳인데 가게에서 직접 숙성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4년 올해 첫 소고기 먹방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우와, 저게 뭐야? 진짜 소 한우를 잡아서 저희가 미경산 한우만 여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혹은 한 달 이렇게 있고요. 와, 여기가 보면은 티분도 있고 와 이렇게 숙성일이 다 적혀져 있어서 아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간이 돼야 고객님들 테이블에 올라가요. 요거는 저희가 한 달 이상 숙성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객님 받으시기에는 49일 정도? 아, 고깃집 오랜만인데? 여기 되게 큰데 안에 고급지다. 고급진 곳이네. 와! 메뉴판도 티본, 엘본, 뭐 뼈등심, 안심 이런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큰 부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우집에서 티본, 막 엘본 뭐 이런 거 보기 사실 힘들잖아요. 라면집 가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너무 예뻐요. 웻에이징이랑 드라이에이징이랑 뭐가 달라요? 웻에이징은 이제 포장해서 숙성을 하기 때문에 약간 수분이 많고 드라이에이징은 이제 건조 숙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앨범 빼고 여기 있는 거 다 주시고요. 다 드릴까요? 술 좋은 걸로 제일. 술이요? 수율 아 네. 안심이 좀 크게 나오는 쪽으로 왜냐면 등심 안심과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오면은 보고 좀만 네. 더 시킬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드라이 등심. 우와. 이거 네. 와. 고맙고. 지금 한 3kg. 저만. 아. 몇 킬로라고? 3kg에서 4kg.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이거 소고기 얼마만이야. 너무 설레서 어떻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네. 마블링이 진짜 장난 아닌데 두께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하네요. 20만 400g이고 나머지는 600에서 700 정도. 3.6kg 정도. 네. 안심부터 구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개만 더. 네. 우와. 와, 너무 예쁘다. 영롱하다. 여기 고기 구우시면 다들 고기 굽는 거밖에 안 보겠다. 이러고. 약간 불멍처럼 고기멍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부위가 어디예요? 가족분들 같이 오시게 되면 안심의 자리예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등심. 와, 이렇게 좋은 곳에서 회식을? 우리도 한번 와야 되나? 너무 맛있겠다. 지금은 짱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찍고 본연의 맛을 뭐 느껴보겠습니다. 너무 여들여들해 보이는데?
우와. 너무 맛있다. 안에가 말캉말캉하고 약간 다 먹고 나서도 지금 입안에 계속 돌고 있는 느낌? 소금 살짝 이번엔. 한 번 더. 너무 맛있다. 와, 고기가 안식인데 엄청 막 사르르 녹는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식감이, 씹는 식감이 있거든요? 안심인데 육즙이 진짜 많다 이런 느낌? 진짜 이게 안에가 이렇게 진짜 약간 다 먹고 나서도 입안에 육즙이 계속 흘러넘치는 느낌? 깻잎 페스토 이거 먹어봐야지. 깻잎을 넣으니까 되게 양식에서 한식이 됐어요. 제가 이런 메뉴들만 시켜서 그런지 뭔가 소고기집보다는 스테이크집에 가까운 느낌? 명이나물에 살짝 싸서. 명이나물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구워주신 거. 와. 네? 설 선물이에요 이거? 충분해. 많이 주세요. 다섯 개. 두 개 많이 받아. 구워야 할 때가. 다음에는 드라이 등심만 먹으세요. 어, 좋아요. 와. 알등심. 네, 맞습니다. 어, 고기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72일 이상 수정. 72일이요? 드시는 고객님은 이거 기간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요. 와, 냄새가 다르다. 와, 엄청 진해요. 냄새, 고기 냄새가 숯불향처럼 막 코를 확 찌르는 그런 고기 냄새가. 소금만 찍어서. 우와! 입에서 녹았어. 나는 드라이에이징이 취향인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육회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레어면 원래 피가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피가 안 흐르거든요? 안에 다 가둬진 느낌? 감사합니다. 드라이에이징을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안에가 아주 이렇게 약간 검붉은 고기색?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와, 이렇게까지 드라이에이징 된 건 저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입에서 살을 녹아버리네. 너무 맛있어. 와, 약간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오래 숙성을 하면은 확실히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는 명이나물도 얹어 먹고 막 뭐 이거 먹고 얹어 먹고 했는데 얘는 그 얹어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얘만으로도 향이 너무 강하고 너무 좋아서. 티본이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까지 숙성이 오래된 걸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너무 다르더라고요. 드라이드 고기 입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요?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이쪽에 나갈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 안심. 아까 먹었던 웻에이징이랑 이거랑 비교해서 먹어볼게요. 소금만 살짝 찍어서. 저는 잠시만요. 와, 어, 맛있다.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웻에이징도 충분히 맛있었는데 얘는 진짜 그냥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요.
선생님 기를 많지 않아서 조금 레어로 구워드려요. 감사합니다. 드셔보시고. 네. 향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일반 와인이라면은 얘는 진짜 막 몇백만 원짜리 와인? 드라이징의 향기 확실히 부드러워요. 진짜 쫄깃이 아니라 그냥 싹 씹히는 느낌? 아, 방금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아, 향이 너무 좋은데? 와, 이거 먹을 때마다 감탄이 나는. 이대로 그냥 가둬놓고 싶어요. 하루 종일 이 향이 입에서 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아! 병이나물을 한번 먹어볼까? 뼈부채살이 약간 궁금하긴 한데 두 대 일단 먼저 네. 가볼까요? 두 대 먹고 이거 먹고 두 대 먹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11.5kg 딱딱한 거랑 굳은 거는 마른 거는 다 닦아내고 농축된 가장 부드러운 고기만 저희가 네, 잘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죠? 30%는 30%나? 네. 와, 이게 이만큼 하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생고기랑 진짜 전혀 다른 게 오래 밖에 내놔도 뭐라 해야 되지? 모형 같아, 모형. 핏물도 고여야 되고 녹으면서 약간 이렇게 촉촉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진공 포장해 놓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겠어요. 약간 신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 이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씬한 분들이 저는 따라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와, 비주얼. 얘는 식감이 확 다르다. 와, 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부채는 부채 특유의 향이 나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등심은 다른 향이 나고, 뭐 안심은 다른 향이 나고 너무 신기하다. 부채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짠득짠득거리는 식감도 그대로 살아있고 탱글탱글 느낌? 와. 와. 아, 선생님. 우와. 새우가 진짜 크다, 이건. 맑은 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이거 뼈부채로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거 안심은 그냥 포장해 주세요. 안심 포장해 주세요. 네.
이제 드라이에이징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약간 마지막에 오히려 이 웨드에이징을 먹으면 약간 심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웨드에이징은 제가 집에 가서 맛있게 조리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입안에 있는 드라이에이징 육향을 지금 오늘 고이 간직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등심 시키면 아까 여기 나왔던 거랑 같은 거죠? 네, 같은 쪽.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집에 가서 그 웨드에이징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 당분간 이제 소고기는 드라이에이징만 먹겠는데? 약간 얘도 진짜 와인하고 위스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고소할 것 같은데. 약간 치즈 맛 같은 그런 진짜 고소함도 있고 막 이래서 와인하고 진짜 위스키는 너무 찰떡일 것 같아. 반찬을 손도 안 대고 다 먹었어요, 고기를. 느끼함이 진짜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진짜 약간 새로운 음식을 맛본 것 같아가지고 약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